바로 이제 한번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바로 VTGMP 이제 앵커님이 이제 바로 픽을 해주셨던 종목이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하다가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우리 히든 종목으로 찾아뵌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우리 이제 시청자님도 지금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제 마스크도 이제 다 벗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중국도 이제 산업이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코로나 종식이 되고 있는 지금 다들 뭐 공감하시겠지만 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가 다시 발생이 되게 되면 상황은 바뀌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VTGMP 제가 리오프닝 관점으로 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화장품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에도 굉장히 화장품 얻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적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로 큐브 엔터와의 또 깊은 연관성. 다시 말해서 중국의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콘서트가 활성화가 되면 그거에 대한 영향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바로 배터리. 황화 리튬에 대해서 또한 연구를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테마로 해서 엮이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우리에겐 바로 화장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승, 다시 말해서 숨은 진주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10%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직 거래량이 증가가 되지도 않았고요. 보통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기서 주가는 하락이, 아니, 거래량은 하락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왜 오를까요? 보통은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되려면 거래량은 증가가 돼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원리가 된 건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서는 매집이 된 거고 또한 매물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떠한 구간에서는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이 빵 터져주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고가권에 있다라는 거 제가 이미 노란 톡방에 많이 말씀드렸고 하락이 나오게 되면 어떤 종목들은 바로 세일 기간 종목들이 비싸다고 부담이 됐던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 바로 담으셔야 된다.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이미 10% 상승 나왔고요. 추가적인 상승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VTGMP였습니다. 사실 뭐 종목 분석과 포션에 들어맞는지는 마술사님께서 전부 다 분석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거래량 터졌는데 이거 포션에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한번 그냥 쭉 던져드렸다라는 말씀. 어쨌든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또 배터리 이슈 있고 포션에도 부합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급등이 한 번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올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홀딩 전략 유지해보겠습니다. 자, VTGMP까지 우리 히든 종목 리뷰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봐주실까요, 마술사님? 예, 제가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 제가 이제 이평선에 대한 이러한 이평선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포션 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는 종목과 연관 지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논의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간혹 이제 종목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종목들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시행착오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예시로 해서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유니온이나 그 다음 이전에 기법 공부용으로 해서 종목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2구 산업이나 이렇게 오른 부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법 공부용으로 해서 계속 개인 수익, 제가 계좌를 빨갛게 바꿔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마법과 같은 이러한 기법들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셔서 계좌에 많은 진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요, 뭐 이제 태양광, 저는 이제 태양광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상승 나오게 된 거는 바로 전구체에 관련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회사에서도 바로 이제 아까 제가 황리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리튬 황화, 황화리튬, 황화리튬하고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회사 이러한 이슈가
바로 배터리에 대해서 부각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제 태양광 쪽으로 해서도 수혜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종목으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기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주가가 지금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거래량이 급감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집중을 굉장히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략적으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 대략적으로 한 1억 8,700만 주가 급감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초부터 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다는 부분, 그만큼 거래량이 증가가 된 건 어떤 이슈가 지금 있었길래 상승이 나왔는지를 지금은 이제 공부용인 거고요. 차후에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은 요거를 실시간으로 채워질 때, 에너지가 채워질 때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일봉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러면 바로 이렇게 7, 8천 원, 요 부근에서 14,000 원, 단기간에 한두 달 만에 100%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을 공략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에코플라스틱도 말씀드렸죠. 에코플라스틱 제가 바닥에 그때 바닥 3 바닥 기법이라는 게 있지만 이거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닥에서 잡는 법. 하지만 우리는 제가 지금 포션 기법에서 에코플라스틱도 단기간 물론 시간이 좀 더 길었죠. 한 3개월 정도 됐죠. 4개월에서 100% 수익이 그냥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포션 기법 시행착오들 이렇게 시행착오를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디테일들을 이렇게 숙지를 하시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 잡으실 수 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지금 보시게 되면 요 구간 당연히 공략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도요 당연히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구간이 사실 이제 우리 주린님들이 공략을 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그러한 자리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매매를 했다면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전구체들, 태양광들 어느 정도 재료를 인지를 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하락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공략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락 나왔는데 하락 나오는 건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법에 대한 확신, 그다음에 재료,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지금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게 되게 되면 반드시 이런 부분은 얻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한 가지 이슈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료, 그다음에 이러한 기법들, 그다음에 기법에 물론 묻어나오는 제가 연봉을 보고 나오는 이러한 부분까지 같이 조합을 해보시면 이러한 종목들 충분히 개인적으로도 매매하실 수 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부분 끝난 건가요? 끝난 거 아니죠. 왜 아니죠? 우리 앵커님 혹시 이 종목 지금 또 어떤 제가 재료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눈치채셨죠? 레이크 머티리얼즈 재료요? 네네.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려주시죠. 바로 지금 이제 포션 기법에는요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는데 태양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양광 순환매 옵니다. 순환매 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2차 전지를 지금 다들 집중하고 계시지만 바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IRA에 대한 이러한 수혜는 2차 전지도 있지만 태양광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상승은 계속 쭉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공부해야 될 종목 말씀드려 볼게요. 바로 SM 코어입니다. 이제 SM 코어 지금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된 게 SP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SP 시스템이 바로 자동화 물류입니다. 근데 현대차와의 이러한 깊은 관련성이 있으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이제 SM 코어 같은 경우에는 바로 SK온, 그래서 SK 그룹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류 자동화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떠한 부분들, 다시 말해서 파동으로 봤을 때는 다시 좀 추세가 바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물류 자동화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순환매라고 말씀드렸어요. 순환매, 무슨 순환매? 바로 2차 전지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죠? 이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류 자동화도 바로 순환매로 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기법 제가 공부를 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러한 구간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러한 구간들이 있죠. 이러한 구간들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구간들은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하락하면 어떡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더 하락하게 되면 공략해야 될 지점은 당연히 있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재료 이미 말씀드렸고 기법에 대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러한 공략 지점은 제가 노란톡방에 다시 들어오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